아, 또 감사합니다. 근데 오늘 첫 시작이잖아요, 시즌. 큐 진짜 빨리 잡힌다. 진짜 한 20초 만에 잡힌 것 같은데? 만겜에서 갓겜 됐는데요? 원래 10분 걸렸는데 20초 걸렸어. 와, 이거 채팅창 활기 뛰는 거 봐. 원래 한마디도 안 했었는데. 이 사람들 이제 어제까지만 해도 그냥 뭐 지면 진다는 마인드 이거였겠지만 지금 시즌 열린 지 1시간도 안된이 시간에 랭크 돌린다? 다 진심인 사람들이거든. 목숨 걸었거든, 그냥. 일어나자마자 랭크 킨 사람들이거든, 이거는. 가야지. 반드시 가야지. 자, 일단 시즌 첫 판, 야무지게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. 가사디님, 전판 제이슨데 수 아, 네, 500원 감사합니다. 없어서 운빨에 버려 기원합니다. 아, 네, 감사합니다. 미안하다면서 500원 고봉밥을. 정말 감사합니다. 아, 농담입니다. 파이팅 하세요. 와우. 시원하네요. 나 텔포 어디야? 빼야겠는데, 이거는? 도망가자. 어? 제약골도 먹혔는데? 와우. 뭐, 한타 이겼다면 오케이입니다, 그래도. 바론 그냥 주네. 도망가야겠다. 갈게요. 여기 안 막아, 상대? 여기를 왜안 막지? 안 막으면 밀어야지, 나는. 상대 급하다. 밀리고 있어서. 설마 이것도 안 막아? 뭐지? 아, 이제 막으러 오네요. 탭 타야겠는데, 이건? 아, GG. 아, 이렇게 13시즌 첫승을 따내네요. 수고하셨습니다. 1승 3패. 드디어 첫승. 와우. 아. 얘 한번 하죠. 탈론도 집 다녀온 것 같은데? 포션 채우러? 그렇죠. 가면 뭐가 되려나? 가봐야겠다. 좋습니다. 탈론감, 나 이거 절대 못 가, 얘들아. 너희가 알아서 피해야 돼. 네, 그럴 필요 없겠네요. 탈론 바텀 뛸거 같거든요? 쪽? 이건 밀고 갑시다. 미안하죠? 제약골도 먹어서 괜찮은데?
뭔가 아까운데? 좋습니다. 야미. 어 맛있다. 이득 좀 많이 봤네요 여기서. 바드궁 나이스. 저도 생각했거든요. 아 바드가 잘했네 하고 보니까 상대팀이네. 여기서 기아나면 파워골드까지. 굿. 싸움 열린다. 나쁘지 않네요. 괜찮다 이 정도면. 어? 이러면 좀 손해인데? 아비. 아 이게 얼어? 좋습니다. 용 먹혔어도 이 정도면 괜찮죠? 제가 그래도 먹어서 나쁘지 않은데? 왜 벌써 4패나 했나요? 진짜 모름. 눈도 보니까 1승 4패더라. 나도 모름. 뭐 방장도 모름. 이러도 올 것 같은데? 하더니? 뭔가 아깝네. 저는 4승 2패네요 선생님. 히읗히읗. 가야겠다. 그림 나쁘지 않은데? 아 뭔가 아깝네. 아이고. 저는 안 되겠다. 저는 그냥 주죠. 16 찍고 잘해봅시다. 상대도 바론을 막 치진 못하거든요. 그러니까 시야 지우고 끌어낼 순 있어도 그냥 막 칠 정도의 힘은. 어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요? 얘들아 치 좀 말아봐. 아 주자 그냥. 줘줘. 입니다. 와 센즈. 와 센즈 아시는구나. 나왔습니다. 보려. 가보자 가보자. 어? 지면 만원. 아 네 지면 만원. 아 네 저 들었습니다.
하지 말걸. 그냥 정비했더라면. 라인 관리 안 하고 가면 역으로 끝나가지고 라인 관리 좀 해놔야겠는데? 이건 좀 그건 좀 아니지 않나요? 아니 굳이 왜 물리는 거야 얘들아. 날 기다렸으면 얼마나 좋았니. 이거 진짜 지고 만원 받는 거 아니야? 뭐 좀 불안한데 벌써? 고맙습니다. 맛있네요. 근데 좀 좋다. 대천사 맡기니까 확실히 좀 세진 것 같은데? 아, 얘들아 서렌처 아니 끝났잖아. 어? 이거 설마? 응 아니야. 15초인데 뭔 역전이요. 되지? 미션 실패. 아, 네, 미션 실패. 다이아 4 승급. 캬. 이 맛이거든. 아니, 딜량 뭐야, 이거. 나 혼자 딴 게임 했나? 칼바람에서도 이런 적 없는 것 같은데. 고맙습니다. 게임 잘 만들었어. 그 밈에 대해 밈 때문에 살짝 사람들이 인식이 그렇게 막 썩 좋지 않아서 그렇지 게임이 진짜 갓겜이야. 아스포 점점 미안합니다. 어쩌라고. 네. 그리고 저 그거 샀습니다. 해리포터 게임 그 다음 달에 나오잖아요. 호그와트 레거시. 저 그거 얼리 액세스로 샀음. 무려 8만원이라는 거금을 내고 무슨 디럭스 어쩌고 버전 샀습니다. 나오자마자 하려고. 내가 살까 말까 고민하는 중이었는데 그 유튜브에 오랜만에 그 막 해리포터 음악이 딱 나오는 거예요. 뭔지 아시나요? 한번 틀어볼까 지금? 아, 네, 잘 들었습니다. 아무튼 이걸 딱 듣고 해리포터 뽕이 좀 찬 거예요. 아, 이거는 호그와트 레거시를 안 할 수가 없겠다. 그래서 이제 얼리 액세스로 왜 또 샀냐? 근데 방송 켜고 만약에 하게 되면 얼리 액세스로 하면 뭐 훈수나 스포 이런 게 거의 없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거금 들여서 샀습니다. 아무튼 다음 달에 해볼 예정이라는 거. 마녀의 집은 아, 네, 완결 났습니다. 그 누구였죠? 주인공은 행복하게 살았다고 하네요. 감동적이더라고요. 살짝 철학적이랄까. 엔딩 안 봤음.